마무리 짓자고요, 재산세. 자,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입니다. 자, 46번 괄호넣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159쪽 46번 나와있죠? 주택이에요. 포인트가 주택 재산세 흐름도다. 자, 포인트는 공시가격이 뭐다? 6억원. 그럼 6억원은 초과가 아니죠? 초과가 아니니까 이하야. 몇 프로? 110%. 6억원이니까 110%야. 110% 초과는 130. 초과가 아니에요. 괄호. 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주택이니까. 자, 4단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0.1에서 최고 0.4. 0.4를 천분비로 뭐라 그런다? 천분의 4.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액수가 나오죠? 그럼 세금액수가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다. 그럼 6억이니까 세부담 상한은 110%. 110% 어쩌고저쩌고 세부담 상한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디귿은 몇 프로다? 110%. 그래서 110%는 뭐다? 해당 연도보다 금액이 뭐다? 커야 돼요. 부동호가. 아, 부동호는 필요 없고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부동호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47번. 사례로 들어가자고요. 자, 뭐예요? 포인트가. 토지건 축물 주택 중에 항상 구분해야 돼요. 뭐다? 주택. 자, 공시가격이 얼마다? 얼마야? 6억. 딱 6억을 읽어야 돼요. 이거 일시백천하면 시간 지나버려요. 그럼 2018년도에 작년 기준이죠? 얼마 나왔어? 얼마? 200만원이네. 작년 기준 200만원. 그 다음 해당 연도는 얼마가 계산됐어요? 324만원. 324만원. 그럼 딱 6억이니까 작년에 곱하는 거죠? 몇 프로 곱해야 돼? 110%. 110% 곱하잖아요. 그럼 이른이 얼마야? 220만원. 반드시 324가 커야 돼요. 커니까 해당 연도는 324로 가는 게 아니라 220만원으로 간다. 그럼 220만원은 1년분이야. 1년분이라고요. 그럼 주택은 20만원이 넘어가면 절반 절반 과세하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2분의 1.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2분의 1을 물어보죠? 또는 7월달이 나와도 똑같아. 그럼 이건 1년 분임으로 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110만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절대 4번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와. 2분의 1이 어디 있어요? 9월 16일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시지역번호는 할 필요 없어요. 자, 49번. 어렵게 나왔을 때 별 하나 딱 붙여요. 49번. 49번.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축물. 그럼 딱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0.25.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0.2%예요. 과밀억제권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서. 그럼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죠? 단 취득세와 똑같이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중과하면 안 되죠? 제외. 포함하면 안, 이런 데는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0.25로 갑니다. 제외. 자, 나왔다. 도시형 공장은 제외. 맞죠? 도시에 필요한 공장은 중과를 안 합니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은 포함해요. 시지역,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외. 시, 주거지역 공장이 나오면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장은, 소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합니다. 오팡팡 이상만.
오빠 이상의 중대치 중과세. 오빵빵 이상만 중과해요. 자, 넘어가고. 자, 4번 갖고 답을 만들었다. 5년간은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0.25의 몇 배? 5배. 5배. 몇 년간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5년간. 5년간만 중과해. 5년간 나왔다. 그래서 5년간은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라고요.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 재산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 신증선이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세율은 달라. 그럼 5번.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해요? 취득세는 과밀억제권이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를 합한다? 취득세는 두 배를 합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랑 신증설 요건은 거의 유사하다고요. 맞는 거야. 그러나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한다? 사치는 4배였잖아. 취득세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할 때는 사치의 절반, 2배를 합한다. 퍼센트로는 4%를 더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0.25로 0.25의 5배로 중과한다. 세율은 달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그 다음 이제 세 글자로 뭐가 들어간다? 비과세. 세 글자로 비과세죠?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줄여서 뭐다? 비과세. 자, 한 장짜리 보자고요. 포인트 딱 잡혀 있어요.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비과세 밑에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아래 밑에서 비과세 조그맣게 나와 있죠?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 과로 조심해요.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사용하죠. 어떻게? 유료. 유료. 개인은 돈 받으니까 과세. 유료. 그럼 무료면 비과세예요.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할 때 유료는 과세, 무료는 비과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하얀 별. 임시건축물 1년 이상이 아니라 재산세는 미만. 미만 비과세. 단 사치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됐죠? 자, 그 다음 군사. 군사시설 보호고요. 군사가 나오면 구분해야 돼요. 통제가 비과세입니다. 통제 보호고요. 그러나 제한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만 해.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느니면은 007 분리과세예요. 그러나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느니면은 비과세한다고요. 대성리 마을 통제. 그러나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와 제한을 군사가 나오면 헷갈리면 안 돼요. 통제는 비과세. 그러나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전답과 수원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 제외.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 007로 가고. 자, 일단은 들어가자고요. 자,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50번. 틀린 것.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고요. 1번. 국가 등. 국가 등은 자기들이죠? 국가 등은 외국 정부와 함께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우리 거를 외국이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자, 2번. 2번. 자, 이게 개정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공공공용고 뭐다 이거는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1년 이상 공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다 비과세합니다. 원칙이 그러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도 왜 무료로 사용한다 입증하면 포함해서 비과세를 한다고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사용할 때 아무런 말이었으면 무료야. 비과세 유료라는 유료가 나와요. 유료가 나오면 개인은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로가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할 때도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포함한다라는 뜻은 뭐다? 비과세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다만 유료다. 유료는 과세하죠? 유료는 과세해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과세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전에 포인트가 전에 미리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개정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사용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무료로 사용할 것을 입증할 때도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면 부과한다. 됐어요? 미리 사용하더라도 뭐다? 전에 사용하더라도 유료니까 뭐다?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신설법이라고요. 두 가지가. 잘 기억하고요. 자, 3번. 나왔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3번은 국가 소유야. 국가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이거는 국가 소유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무상이니까 누구에게? 매수계약자에게. 그래서 3번은 잔금이 안 끝났어요.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국가 소유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개인재산이고 3번은 국가 소유재산이에요. 구분을 딱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이거 개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제 문풀에서 이제 반복할 거예요. 자, 4번 나왔다. 공원. 아까 했잖아. 공원.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죠. 보존지구는 뭐다? 비과세. 보존나는 지역이니까. 그러나 환경지구는 뭐다?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그래도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와 환경지구를 반드시 구분하자. 무슨 지구예요? 보존지구니까 비과세. 그러나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 분리과세예요. 자, 5번 임시. 1년 미만. 안 되는 거. 이상하면 안 돼요. 미만.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단 사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부과로 바뀌어요. 사치가 없으니까 비과세.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51번으로 들어갑니다. 51번으로 들어가요. 들어왔어요? 자, 1번. 국가 소유잖아.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자, 2번 나왔다. 군사. 통제야 제한이야? 군사보호법에 의한 뭐야? 통제잖아. 통제. 38선. 그러니까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다.
그러나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죠. 고지서 날라와 농지와 대지는 과세한다. 왜 틀렸어요? 비과세한다 틀렸잖아요. 전답 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예요. 과세한다. 나머지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군사는 통제와 제한을 비교해야 돼요. 통제는 38선 근처. 그럼 통제보다 약한 지역이 제한이야. 경기도 일대. 알아들었나요? 자, 3번 나왔다. 1년 이상 공용은 이거 개인 재산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야? 무료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무상. 그럼 무상은 뭐다? 비과세. 개인 재산. 국가가 사용하는 거잖아.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이 나오면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상, 무료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 자, 임시 나왔다. 1년 미만. 비과세. 사치가 없죠? 사치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럼 백두대간 이런 거 다 비과세예요. 수익이 없는 임야 등입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오른쪽 53번. 자, 54. 다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만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가요. 53번 꼭대기.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임시 나왔다. 임시 나왔죠? 1년 미만. 비과세. 이상하면 안 돼요. 자, 2번 나왔다. 철거. 길 가던 애들 앞에 물어보도 알아. 뭐가 철거된 거야? 건축물. 건축물이 비과세. 밑에 대지는 뭐다? 과세. 땅은 과세해요. 건축물만 비과세. 왜 틀렸어? 대지가 들어갔잖아요. 주택이 철거됐죠? 건축물만 비과세. 땅은 남아있어요. 대지는 과세. 대지를 지워야죠. 명령 받더라도, 예, 어차피 이제 철거될 거니까 나중에 철거됐든 명령을 받든 다 비과세 대상이에요. 뭐만? 건축물만. 그래도 주택이 철거됐잖아. 주택과 부속 토지인 대지 틀렸죠? 건축물만 비과세한다고요. 주택 중에서도 대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땡. 나머지 이런 거 다 비과세하는 땅이에요. 국어 이런 거. 자, 4번 나왔다. 군사 통제잖아. 제대로 나왔죠?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나왔잖아. 자, 도로 이런 것도 포인트가 뭐다? 자유로운 통행.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수익이 없는 도로는 사도지만 비과세합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뭐만 알면 돼요? 2번과 4번만 알면 된다고요. 단독 문제는 없어요. 2번, 4번 주의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납세 절차네. 자, 뭘로 들어간다? 부가 징수. 자, 한 장짜리로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제일 아래. 한 장짜리 제일 아래 1쪽. 제일 아래. 자, 재산세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죠? 제일 아래.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용어 없어요. X가 중요한 거예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이런 거 없어요. X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죠? 부동산인데 어디 거? 관할 안에 있는 거. 고양식 것만 받아줘. 수원가 안 받아줘요. 그럼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나요? 물납은 왼쪽에 나와 있죠? 천초가 일명 물천지. 그러나 국세는 할 수 없어요. 폐지됐어요. 그리고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500초과 2개월. 그러나 옆에 종부세 개정. 종부세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분납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250초과. 그리고 종부세는 분납기간이 몇 개월로 연장됐다? 6개월. 반드시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성립은 똑같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꼭대기 2페이지 꼭대기. 자, 보유 관련된 조세 나와 있죠? 이 재산세, 종부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꼭대기마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에요. 꼭대기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가 답이라고요. 꼭대기.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납기는 건축물은 7월, 보유세니까 보름, 토지는 9월.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왜 토지가 9월이냐고요. 해필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 나머지는 다 7월이에요. 단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합산했으니까 토지 건물 가액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에는 안 쓴다. 그 별.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쓰는 숫자 5일이 있고 10일 둘 중에 하나예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그래서 고지서 5일 이내. 그 다음 10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납세 의무자. 숫자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5일 10일. 5일이잖아. 과세권자가 고지서 발행하니까. 그리고 연체하면 뭐만 붙는다? 가상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다. 가산금. 월할 계산이죠? 그래서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그리고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어요. 중과상금 개정법 몇 프로로 인하됐다? 0.75. 밑에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5년까지. 그리고 무조건 중과상금은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30만 원이 안 될 때. 국세는 100만 원이 안 될 때 미만.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 안 해요. 솔직히 가산금률은 이거 8개월째 배우는 거잖아. 아, 11월 달부터니까 지금 10개월 가까이 됐네, 이거. 자,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구분이 없어. 겨울에. 꼭대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로 가도 똑같아요.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취소. 그러나 신고로 가면 종부세는 엉터리 신고했죠?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부터요. 종부세는 몇 프로? 10% 과소니까. 그래서 종부세는 가산세가 올 수 있어요. 재산세는 안 와 절대로. 자, 밑에 지방교육세 20%는 뭐에 붙어? 납부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요. 재산세는. X가 중요해요. X는 감면세액에 안 붙어. 매년 내는 거니까. 근데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 도시지역분 제외. 20% 너무 많으니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물어볼 때 도시지역분 포함 제외. 제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적혀 있으면.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세부담이 너무 많으므로. 도시지역분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농특세는 뭐가 붙어? 종부세.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농특세 몇 프로? 20% X. 감면은 안 붙어. 부가세. 자, 이게 기본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163쪽 54번. 54번 나 틀린 거. 19년도 귀속재산의 부가징수. 1번 토지는 납기가 언제다? 9월. 보름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16일부터예요 항상. 그 다음 선박은 7월. 자, 그 다음 3번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왜 5일이라 그랬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5일이에요.
오, 고지서 날라왔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도 돼요. 열받아서 보낼 일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이다.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죠? 2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이하. 빠르게. 9월 틀렸네. 7월이죠. 빠르게 날라와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 납 기니까 처음부터 끝.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날라와요. 9월 하면 무조건 틀린다.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자, 그 다음 물납 해야죠. 물납 며칠 전까지 신청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물납은 며칠 전까지 신청한다. 10일 전까지. 그래야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파악하는 기간. 근데 분납은 칠판주먹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이거는 분납은 선찰이니까 납부 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물납과 분납 용어 정리 잘하라고요. 물납은 언제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납세무자가. 그러나 분납은 선찰이니까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납부 기한까지. 그러니까 물납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분납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왔어요? 자, 55번. 55번 별 하나 딱 붙였어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포인트가. 포인트 문제네. 틀린 것. 1. 건축물은 납기가 언제다? 7월 16일부터 말일. 건축물이니까. 토지라면 틀리죠? 자, 2번 주택이다. 20만 원 이하다. 초과다. 초과. 20만 원이 넘어갈 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됐어요?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20만 원 이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포인트가 20만 원 초과 넘어갈 때 두 번 날라온다고요. 자, 3번. 1천 초과는 뭐를 물어본다? 물납. 물납 부동산은 어디 것만 하는 거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관계없이 틀렸죠? 고양시는 고양시 관한 말 받아줘요.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계없이 �틀렸네. 자, 4번 또 나왔다. 1천 초과는 물납.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신청은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그럼 허가를 물어보면 허가는 언제까지? 5일 이내 통지해줘요. 허가는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허가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은 납세무자니까 10일. 허가를 물어보면 5일이라고 답해야 돼요. 자, 나왔다. 5번. 500 초과 분납이죠?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까지. 절대 4번,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둘 다 10일 하면 틀린다고요. 5번은 현찰이니까. 무조건 납부기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 56번. 자,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 7 하나가 아니라 6 하나. 자, 2번 고지서 한 잔당 2,000원 미만이잖아. 2,000원이 안 되면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2,000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미만이 없어요. 그럼 미만이 없으면 2,000원이잖아. 2,000원은 징수한다. 미만이 들어가야 돼. 미만. 그래서 미만이 안 들어갔잖아. 자, 신탁법 나왔네. 유탁자별로 갑돌이, 울돌이, 병돌이 구분됐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소탁자. 그럼 구분된 재산은 동일한 납세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무자다. 각각 다른 납세무자지. 갑돌이, 울돌이, 병돌이. 알아들었나요? 동일한 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답은 몇 번? 3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별 하나 딱 붙여. 3번은.
동일한 납세무자에 속으면 안 돼요. 각각 다른. 갑돌이, 용돌이, 병돌이. 자, 4번 공유. 공유자가 나오면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집은 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큰 자, 뭐 1인 틀려요. 공유는 무조건 납세무자가 누구라고요? 집은 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큰 자 틀렸네. 자, 부가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럼 부가세도 지방세가 붙어.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농특세는 어디에 붙어? 종부세에 붙는 거야. 국세는 국세가 붙어. 재산세, 종부세 암기할 때는. 5번은 왜 틀렸어요? 농어촌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8번. 오른쪽 58번으로 가자고요. 58번 왔어요? 박스? 자, 옳은 거요? 틀린 거요?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자,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출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별 딱 붙이고 일 기억. 뭐야? 토지분? 벌써 틀렸네? 뭘로 고쳐야 돼? 주택분으로. 주택분 엔드 20만원 이하 엔드 한꺼번에 빠르게 7월. 틀렸죠 이거? X.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주택분. 자, 그 다음 니은.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누락되면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증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을 이제 허가받았죠? 평가해야지. 항상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왜 틀렸어요? 12월 말 틀렸잖아요. 몇월 며칠? 6월 1일 현재 시가. 그러니까 20, 30% 손해나잖아. 국세는 물납이 폐지가 됐다고요.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요?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그래서 재산세는 남아있어요. 다 틀렸네.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59번. 전체 지문. 옳은 것. 1번. 원칙은 뭐다? 보통 징수.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 납부. X. 이거는 종부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일편단심 보통 징수. 예외는 선택.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지문이에요.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죠? 여기 봐요. 날라왔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죠? 고지서 날라왔어.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출장조 가서 다시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정신으로 안 봐요. 그러나 종부세는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 자, 2번 나왔다. 과밀억제권. 중과세죠? 5년간 5배. 좀 세 번째 출제되는데 세 번째 나왔잖아. 5년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신증설일로부터. 틀렸네. 항상 특정 시점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잠깐 지겨워 죽겠어. 계속 나와요 지금.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소유권 변동. 매매가 일어났어. 잘 봐요. 잔금이 끝났어. 매매인데.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과세권자는 매수자를 모르죠?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고지서를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죠? 억울하면 매수자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1년에 신고하라. 왜 틀렸어요? 사유 발생일 틀린 거예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하라.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낼 거 아니에요.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를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하고 어떻게 해버려요?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어렵게 나왔을 때. 신고를 안 하다. 가산세를 적용 안 해요. 이 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신고를 안 하면 공무원이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안 하면 등재해버려요. 뒤에까지 알아야 돼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직권조사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 자, 1000초가. 자, 4번도 반드시 알아야 돼. 분납. 분납.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분납 요건은 얼마예요? 얼마? 요건 이것만 알면 되잖아. 500초가 기준점이. 그럼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요건이 500초가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배. 500초가에서 얼마까지? 1000만원 이하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이해가 그대로 나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하가 아니라 1000만원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절반. 절반이면 뭐야? 50% 이하 금액을 분납한다. 그럼 800이야? 얼마 분납해? 1000만원 이하죠? 그럼 500만원 초과는 500을 빼면 얼마? 300. 만약에 1600이야? 그럼 1000만원 넘어가지? 50% 이하. 그럼 절반을 빼면 돼. 그럼 여기는 최대 분납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500을 빼고 1000만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고. 이상하다. 이게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따로따로 한 거예요. 따로따로. 이상하다. 이게 왜 오른쪽으로 왔지? 아니에요. 이거 전혀. 자, 4번. 1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초과가 아니잖아. 1000만원은 이하에요. 초과는 초과라고 나올 때만 초과다. 그럼 1000만원은 어디야? 이하야, 이하.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장난칠 수 있어요. 4번 틀렸죠? 그러나 1000만원 초과면 맞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000만원은 초과가 아니에요. 뒤에 지문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야? 똑같구나. 이거 이하일 때 요게 그대로 온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건물분 나왔잖아. 얼마야? 800만원. 그럼 1000만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최대 얼마야? 300. 1000만원까지는 500을 빼면 돼. 500 초과니까. 그럼 얼마? 800에서 500을 빼면 300. 최대. 최소하면 안 돼요. 최대.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됐잖아요. 자, 넘어가야지 이제. 어때요? 예, 4번. 근데 법조문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1000만원을, 이거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1000만원 이하는 법조문이 뭐다? 500만원을 초과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뒤에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조문. 4번. 이거를 물은 거야. 뒤에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5번인 답이에요. 자, 그 다음, 60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요까지만 합니다, 이제. 요까지만 포인트예요. 자, 60번. 자, 별 딱 붙였어요?
자, 물납 및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해야죠. 과로를 조심하세요. 도시지역부는 포함, 제외하면 틀려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잖아요. 포함해서 얼마 초과? 1천 초과. 도시지역분 제외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지방기획세 20% 따질 때만. 아,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포함해서 1천 초과가 되면 물납이 가능해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2번.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네? 그럼 뭐를 물납하는 거예요?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하는 거죠? 그럼 강남권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자기 관할 것만. 그래서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죠? 자기 관할 것만. 자, 그 다음 3번. 이렇게 물납을 하다 보면은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한 걸로 뭐다? 본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나왔다. 물납은 신청을 언제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맞잖아요. 자,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를 받았죠? 불허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관리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금전만 가능하다. 벌써 틀렸잖아요. 읽는 순간. 아, 불허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죠. 다른 부동산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틀린 거예요.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이거 작년 기출 문제. 얼마나 세법이 쉬웠어 작년에. 작년에 딱 읽는 순간 5번이에요. 아, 불허가를 받으면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죠. 딱 읽는 순간 5번. 5번을 하고 성남 거를 찍어. 자, 그다음. 자, 63번. 괄호 놓기 한번 해 보자고요. 괄호 놓기. 자,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 표준 세율 0.25. 자, 건축물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뭐다? 2% 미달이야. 우리가 건축물 하면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2% 뭐다? 미달. 그럼 괄호가 뭐야? 2% 미달. 미달이에요? 그럼 바닥면적을 제외, 밑줄 그어. 제외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뒤에 맞잖아. 제외는 종합합산이에요. 자, 니은. 주택이다. 얼마 이하? 괄호. 20만원 이하. 이하. 한꺼번에 7월. 20만원 이하의 주택. 자, 그 다음 디귿. 지방세에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본다? 바닥면적의 10배. 절대 연면적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의 10배. 연면적하면 땅이 너무 넓어서 안 돼요.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 됐어요? 2번이잖아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세요. 자, 딱 하나만 하고 재산세 끝낼게요. 자, 71번. 자, 171쪽 7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예요. 71번. 자, A주택을 3년간 주택의 주택 3년간 포인트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 다만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9년 귀속 재산세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아주 이게 재산세 종부세 비교 문제라고요. 단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로서 만 몇 세? 61세. 1세대 1주택이죠? 여기 봐, 1주택. 1주택은 세액공제를 해주잖아. 종부세에서 하나는 연령별 공제. 그죠? 몇 세 이상? 60세 이상. 하나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종부세를 알아야 답을 써.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부세. 그럼 3년이니까 이건 안 해줘. 3년 보유니까 안 해잖아요. 5년 이상 보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 세야? 61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 공제율은 세 가지가 있죠? 10%, 20%, 30%, 5살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일 때 30%예요. 그럼 61세니까 몇 프로야? 10%. 10% 공제받는. 그 이거 개정법이에요. 5년 이상. 오, 이거 개정법.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공제. 그다음 10년 이상 14년 미만은 40% 공제. 그리고 15년 이상은 몇 프로 공제가 들어간다? 50%. 확대 적용됐어요. 15년 이상.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대. 한도는 몇 프로로 법이 바뀌었다? 70%를 한도로 합니다. 원래는 80%죠?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중복 가능하니까 80인데 너무 많이 깎아주잖아요. 70%를 한도로 한다고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절대로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이거. 종부세에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1번.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죠? 6월 1일. 맞잖아요. 자, 2번. 60세 이상은 연령별 고령자세 공제가 들어가죠? 몇 프로? 10%. 100분의 10. 세 공제한다고요? 10%. 61세니까. 만약에 71세면 30% 공제받아요. 범임. 아이고 이거 5살 단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들어가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그럼 그쪽 몇 세예요? 몇 세? 60세가 안 되면 공제 못 받아요. 아가씨들 공제 못 받아요. 알아들었어요? 총각들 공제 못 받아.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잖아. 분납 금액을 물어보죠?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이거잖아. 6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1000만 원 이내. 이거잖아. 그럼 납기 내에 얼마를 내는 거야? 납부기한 안에 500만 원을 납부하고 초과되는 금액 얼마? 1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예요. 일부를. 납기 내에 500만 원 납부하고 일부 1100만 원은 2개월. 재산세 지문이에요. 600만 원. 맞잖아. 자, 3번. 응용 종부세야 이게.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 그럼 틀려. 재산세니까 맞는 거예요. 절대로 3번은 안 나와. 종합부동산세라고 이렇게 나와. 다 맞히니까. 여기 봐. 그럼 종부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 초과로 하향됐잖아. 잘 들어요 이거. 종부세는 250 초과예요. 250 초과죠? 그럼 250 초과에서 항상 폐. 얼마까지? 500만원까지. 얼마를 분납한다? 250 초과. 몇 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 이렇게. 그 다음 500만원 초과될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이렇게. 이게 기준점이야. 종부세는. 지금 재산세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얼마야? 600. 그럼 600은 위로 가 밑으로 가? 500 넘어갔잖아. 600이잖아. 그럼 500만원은 뭐다? 납기 내에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600이니까 500 초과잖아. 그럼 절반 절반이야. 300만원 300만원. 납기 내에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300으로 바뀌는 거야. 600이니까.
문제 한 문제 가르쳐줬어요 이번에. 3번 재산세는 맞아. 그럼 종부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뭐야 절반 300만 원. 그리고 몇 개월로 바뀌어? 6개월. 2개월이 아니라 종부세는 6개월로 바뀐다고요. 반드시 3번은 정리해야 돼. 재산세 종부세. 자 3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이죠? 주택이잖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50 틀렸죠? 가격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100분의 150을 쓸 수가 없어. 공식 가격에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러나 이 지문이 뭐다? 종합부동산세라고 나오면 집이 하나에 이거 알아들었나요? A주택. 그러면 종부세면 맞아. 재산세는 틀린 거요. 100분의 150을 안 써. 그럼 A주택 하나에 하나? 그럼 2주택 이하지. 그럼 종부세는 100분의 150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4번은 X.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2주택 이하에 들어가니까. 5번 만약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맡겼죠? 그러면 누가 재산세 납세모자가 된다? 수탁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다? 2번, 3번, 4번은 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 특히 몇 번? 2번, 3번, 4번. 알아들었나요? 3번, 4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자.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하자.